게다가 SSD를 자가교체를 하더라도 정발로 구매한 ROG Ally AS 워런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디아블로4 같은 AAA급 게임을 용량 걱정 없이 넉넉하게 설치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몫입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니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크의 진심을 다하다 테크요정 비테크입니다. 예고드린 것처럼 5월 29일부터 ROG Ally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차 구매를 해놓은 상태이고 2테라 SSD와 1테라 마이크로 SD가 도착한 상황입니다. UMPC에 대한 관심은 쭉 가지고 있었지만 가격과 팬소음 그리고 한 박자 늦은 정발로 인해 충동구매를 하지 않고 계속 존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UMPC를 처음으로 구매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봅니다. ROG Ally를 사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 UMPC 시장은 그야말로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반값 수준의 파격 할인으로 재고떨이의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야말로 중고 가격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UMPC 카테고리 같은 경우 수요가 많지 않은 비주류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보다는 유독 감가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ROG Ally도 앞으로 감가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ROG Ally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50만원 이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동일 용량 기준 스팀덱보다 불과 $50 비싼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되면서 절대적인 수준의 감가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충분히 사용할 수만 있다면 두려워할 수준의 감가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완성도. ROG Ally의 대표적인 단점은 한두 시간에 불과한 배터리 사용 시간과 XG 모바일에 편중된 확장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트레이드 오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게이밍 PC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수한 마감, 준수한 휴대성, 고해상도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그리고 정숙한 팬소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ROG Ally 출시 행사에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5년 전부터 ROG Ally 개발이 시작된 것이 오피셜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팀덱의 출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는 있지만 단순히 유행에 편승하여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AMD 라이젠 지원 익스트림 칩 같은 경우 상당히 파워풀한 성능을 자랑하는데 ROG 플로우 시리즈의 노하우를 얻은 냉각 구조와 듀얼팬을 탑재해 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퍼포먼스 모드 기준 최대 20dB, 터보 모드 기준 최대 30dB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존 윈도우 기반의 UMPC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수준의 저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1세대 제품이 갖고 있는 불안정한 부분을 극복한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확장성. ROG Ally 기본 포트는 모두 상부에 배치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TV나 모니터 같은 외부 디스플레이로 영상 출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ROG 게이밍 차저도 과 같은 액세서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XG 모바일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스토리지 확장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M.2 NVMe 2230 규격의 SSD가 탑재되었는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분해하고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편한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오스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윈도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제품키가 메인보드에 기속되어 있는 OEM 방식이기 때문에 윈도우 설치만 하면 드라이버까지 알아서 잡게 됩니다. 게다가 SSD를 자가교체를 하더라도 정발로 구매한 ROG Ally AS 워런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디아블로4 같은 AAA급 게임을 용량 걱정 없이 넉넉하게 설치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몫입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니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테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